업무 특성상 핸드폰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A씨는 얼마 전 통화를 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전화를 받을 때 왼손에 들고 통화하면 잘 들리는데 오른손에 들고 하면 수신 감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A씨는 핸드폰 불량인가 싶어 AS센터를 찾았지만 이상이 없었는데요. 이후 회의 때 오른쪽 사람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자 병원을 찾은 A씨의 병명은 다름 아닌 돌발성 난청이었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발병 후에 3일 이내에 청력 검사를 했을 때 3개 이상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 청력이 떨어지는 질환인데요. 30dB은 일반적으로 말소리가 속삭이는 듯 들리는 수준입니다. 보통 환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쪽 귀가 안 들린다고 느껴서 병원에 옵니다. 대부분 난청은 한쪽 귀에서 발생하지만 드물게 양쪽 귀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난청뿐만 아니라 귀가 울린다든지 이명이 있다든지 어지럼증과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소음에 시달립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경우 자동차 경적, 지하철 소음 등은 무려 80dB 이상으로 귀에 무리를 주는데요. 이렇게 각종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난청의 발병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돌발성 난청 환자 수는 2016년 75,937명에서 2020년에는 24%가량 늘어난 94,333명으로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세계적으로 해마다 15,000명 정도 병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10만 명당 5명 내지 20명 정도 생기는 아주 드문 질환은 아니고요. 전 연령에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보통 난청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어서 청력이 떨어지는 노화성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돌발성 난청의 경우에는 30대에서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젊은 층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과도한 이어폰 사용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급작스럽게 청력에 급격한 이상을 겪는 증상을 돌발성 난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는 증상 특성에 따른 질환 명일 뿐 실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청력이 나빠지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점차 청각세포가 손상돼 오다 더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손상됐을 때 그때 생긴다고 봐야 합니다.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대부분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알려진 원인으로는 청신경 바이러스 감염이나 달팽이관의 혈관장애, 달팽이관의 막의 파열이 주된 발병 기전입니다. 그 외에도 자가 면역성 질환이나 청신경 종양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도 돌발성 난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 증상을 본인이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을 이용해 자신의 이마를 몇 차례 두드려 봐서 소리가 양측 귀에서 감지되지 않고 한쪽으로 몰려 들린다면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이는 한쪽 귀만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단한 자기 진단 방법이며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돌발성 난청은 보통 갑작스럽게 청력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환자의 3분의 1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쪽 귀 청력이 떨어졌다고 인지하게 되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감지할 때 왜곡이 생기는 경우도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난청보다는 이명이나 이충만감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20 내지 60% 정도는 어지럼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거나 귀가 꽉 막힌 느낌, 양쪽 귀에 소리가 다르게 들릴 때도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지러움이나 구토, 똑바로 서기 힘든 균형장애 증상도 보일 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귀에 발생한 응급 상황으로 먼저 세밀한 검사를 통해 가능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발성 난청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예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빠른 진단이 중요한데요. 진단은 치료 가능한 원인을 하나씩 제외하면서 최종 진단에 이릅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경과된 시간과 최근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 동반 증상 등이 중요한 단서가 되고 최근 복용한 약제에 대한 검색도 필수적인데요. 청력 검사는 기본이고 조형 증강 MRI 검사, 임상 병리 검사, 전정 기능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의 치료는 당연히 응급 질환에 속합니다. 치료 시작 시점과 발생 시의 청력 저하 정도가 예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로 인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내원하여 청력을 측정해야 합니다. 이후 청력 검사를 통해 난청 정도를 파악하고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로는 고용량 스테로이드입니다. 그 외에도 혈액순환 개선제, 혈관 확장제,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고압산소 치료법 등이 있습니다. 추정되는 원인이나 증상에 따라 귓구멍을 통해 고막 안쪽에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사하거나 수술적 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치료와 함께 청력 검사를 통해 경과를 꾸준히 관찰해야 합니다. 돌발성 난청의 치료에는 스테로이드가 사용되는데요.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혹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테로이드를 먹게 되면 때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이 상승하게 되며 고혈압 환자는 평소 약으로 130에서 150으로 조절되던 혈압이 160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 겪게 되는 부작용으로는 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굴이 붓고 스테로이드로 인한 여드름, 피부 가려움증, 그리고 불면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대부분 일시적인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질환이 그러하듯 돌발성 난청 또한 발병 후 빨리 치료를 진행할수록 예후가 좋아집니다. 돌발성 난청은 초기에 발생한 난청의 정도가 심할수록 어음 명료도가 떨어질수록 어지럼증이 동반된 경우나 치료 시기가 늦은 경우 회복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돌발성 난청의 예후는 좋지 않습니다. 환자 3분의 1은 정상 청력으로 회복되지만 3분의 1은 부분 회복되어 30 내지 40dB 정도 난청이 발생합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회복되지 않고 청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특히 난청 정도가 심할수록 회복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생긴 난청이 심할수록 어음 명료도가 떨어질수록 어지럼증이 동반된 경우일수록 치료가 늦은 경우일수록 회복률은 낮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돌발성 난청은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많이 발생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환절기에 몸 컨디션이 변하고 면역력이 저하되면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환자들에게 돌발성 난청 발병 일주일 전 생활에 대해서 여쭤보면 대부분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다, 스트레스가 많았다, 부서를 옮겨서 너무 힘들다 등 사연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기온차에 따른 영향도 평소와 다른 환경 변화로 인해 돌발성 난청이 많이 발생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돌발성 난청은 발생 일주일 이내 치료하지 않으면 청력을 잃게 될 확률이 높아지나요? 네, 맞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응급질환으로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일주일이 아니라 돌발성 난청 발병 후 3일 이내에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주가 지나서 병원을 내원하게 되면 치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돌발성 난청의 급격한 청력 손상 증상은 미세한 난청 증상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청각이 크게 상실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 좋게도 절반 정도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정상 회복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청력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데요. 만약 귀가 먹먹해지면서 이명이 들린다면 지체 말고 병원을 찾아야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고 발병하는 연령이 청소년기부터 노인분들까지 다양합니다. 돌발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이나 담배, 커피,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등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활 중에 갑자기 귀가 멍하거나 귀에서 소리가 나면 반드시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꼭 청력 검사를 받기를 권유합니다.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가 돌발성 난청을 극복하는 데 최선입니다.